안녕하세요. 나홉TV의 국장 이은주 행복웃음힐링 전도사입니다. 나홉TV에서는 웃음과 율동을 통해 곧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반복을 통해서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파워 에너지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456 박수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6, 456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337 박수를 하듯이 456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7 박수는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56 박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박수는 짠, 짠, 짜자잔. 6박수는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되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박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속에는 놀라운 건강 비결이 숨어 있죠. 우리 손에는 14개의 기맥과 345개의 경혈이 흐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가지 건강 박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건강 박수를 통해서 치매 예방과 혈액순환, 또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4, 5, 6 박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건강 체온을 1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 3, 7 박수는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뇌가 생각을 안 해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3, 3, 7 박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런데 이제 4, 5, 6 박수는 제가 새로 발견한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4 박수. 5 박수는 짠, 짠, 짜자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짠, 짠, 짜자잔. 5 박수. 6 박수는 어떻게 될까요?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 5, 6 박수. 한번 4 박수부터 시작. 짠짠짠짠. 네. 5박수는 짠짠 짜자잔. 6박수는 짜자잔 짜자잔. 네. 이렇게 4, 5, 6 박수로 우리 온도를 체온을 1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5, 6 박수를 이번엔 이어서 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짠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네, 할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이 빨개졌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아무렇지 않고 박수만 쳐도 우리가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추울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열을 좀 냈고요. 이제는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하면서 다 하고 나서는 우리 모든 동작을 스톱 하는 거죠. 얼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뭐 디스코를 쳐도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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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날려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작을 하고 나서 끝났을 때 얼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디스코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오징어지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오징어를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장에 가봤어요, 먼저. 네, 오징어가 없더라고요. 오징어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나갔대요. 그래서 대신 제가 쥐포를 사왔습니다. 함께 시장에 한번 가봅시다. 오징어는 오징어 머리 이렇게 생겼죠? 오징어 다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징어. 쥐포는 납작하니까.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샀다네.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쥐포 샀다네. 오징어 쥐포 짝짝짝. 네, 어땠어요? 재밌으시죠? 네, 오징어가 다 어디 갔다고요? 오징어 게임에 나갔대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웃음은 긍정 에너지입니다. 긍정 에너지는 행복과 건강의 원천이지요. 오늘도 나업TV를 통해서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